세계 여성 불자와 석학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여성 불교 대회가 내년 한국에서 열립니다. 샤카디타 코리아가 제18차 세계 여성 불교 대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이 하얀 설원을 내달리며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을 떨쳐내고 우정도 다졌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제8회 인성 함양 스키 캠프를 열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고향 방문이 더 어려워진 다문화 여성을 위해 강릉 용현사가 따뜻한 친정집이 되어줬습니다. 용현사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정기 템플스테이를 마련하고 한국 불교와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파키스탄에서 2000년 전 부처님 열반 직후로 추정되는 거대 불교 성지가 발견됐습니다. 인도와 그리스 양식이 융합된 간다라 양식의 사원을 비롯해 부도와 불상 등이 대거 출토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2월 2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샤카디타 코리아가 오는 2023년 제18차 세계 여성 불교대회 한국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확대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8월 한국추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말 온라인으로 열린 제17차 샤카디타 대회에서 2023년 한국 개최를 수락한 샤카디타 코리아가 내년 대회 개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샤카디타 코리아는 지난 19일 전국 비구니회관 공연장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 보고와 결산에 이어 올해 예산 승인과 제18차 샤카디타 한국대회 개최를 위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세계에 한국 불교를 다시 한번 꽃피우고 그것이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나 젊은 스님들께 다시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기점이 되시도록. 샤카디타 코리아는 운영위원회를 확대해 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8월 한국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준비위원회는 대회 일정과 기간, 주제 등을 샤카디타 인터내셔널과 협의해 전 세계 각 지부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제18차 한국대회는 통상 격년으로 6월에서 8월 중 개최해왔던 것을 감안할 때 내년 제18차 대회 역시 6월 말에서 7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제16차 대회는 새로운 지평, 제17차 대회는 경계를 넘어를 주제로 개최됐던 만큼 제18차 대회의 주제도 관심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성 불자에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자긍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인류 사회를 위해서 애써주세요. 샤카디타 코리아는 대회 준비를 위해 운영위원을 17명으로 확대하고 새 운영위원장에 이영희 운영위원을 호선했습니다. 또한 불교 영어 통번역 능력 배양과 여성 불자들의 국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갭 8기 강좌는 스님반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등록 참가자만 800명, 일반 참가자를 포함하면 2천여 명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 대회지만 2004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인 만큼 샤카디타 코리아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은수 교수님이 이렇게 인재를 묶어갖고 키워놓으신 거예요. 그거 맞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윤독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우리 샤카디타 코리아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이웃의 아픔을 살피고 사회적 모순과 젠더 불평등 등 각종 문제에 공감과 이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석가의 딸이 되겠다는 샤카디타. 세계인의 정신적 의지처로 우뚝 서기 위한 묵묵한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스키 캠프가 열렸습니다. 불교 스카우트 대원들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스키를 타며 우위를 다졌는데요.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 스카우트 대원들이 강원도 춘천의 한 스키장에 모였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어두운 곳에 등불을 밝히며 올바른 어린이 청소년 불자가 되겠다는 원을 세웁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불교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하얀 설원이 펼쳐진 슬로프를 내달립니다. 스키에 몸을 맡기고 속도를 내며 스릴을 만끽합니다. 눈밭에 넘어져 굴러도 마냥 즐겁기만 하고 스키 타는 재미에 푹 빠집니다. 제가 상상했던 거 진짜 설레고 그랬는데 그 느낌이 정말
지금도 유지가 될 정도로 재밌는 것 같고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고 다음에도 또 와보고 싶어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스키를 타는 사이 우정은 더 돈독해지고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냥 훅 내려오는 게 재밌고 스키를 타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스키 타면 시원해요.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올해로 8번째 열고 있는 인성함양 스키 캠프.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이 자연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스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걸 다 잊고 1박 2일 동안에 즐겁고 안전하게 지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규칙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따라주는 거예요. 그죠? 특히 불교를 재미있게 접하고 스포츠 포교를 통해 불교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너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겨울 자연과 더불어 스키장에 와서 모험심과 친구들과의 우대강학, 단체심을 기르면서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은 올해 8월 한국 잼버리와 내년 8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어린이 청소년들과 우위를 다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한국 불교를 알리는 데 진력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강릉 용현사가 코로나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최승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색한 손놀림으로 스님의 설명을 하나하나 쫓으며 바루공양의 의미와 사찰 음식을 체험합니다. 아이들도 사찰 음식이 입에 맞았는지 남김없이 깨끗이 비웁니다. 만월산 강릉 용현사가 지난 주말 코로나로 고향 방문이 어려워진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에서 타지에서 이 한국에 와서 또 저 고향도 그립고 또 여러 좀 이 좀 외로운 것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 사찰이 그분들을 좀 위무하는 그런 공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문화와 관련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그런 도량입니다. 참가자들은 간단한 불교 역사와 가람 배치, 사찰 예절뿐 아니라 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가족들이랑 갈 것도 없고 마땅히 할 것도 없었고 집에서만 맨날 있었는데 예,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가족들과 절에 나와서 예,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참가해 평화의 기도를 올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로 친구로 생각하고 사실은 전진들이 전쟁을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고 네. 앞으로 그냥 다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옆 나라이다 보니까 서로 뭔가 교류도 많아지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친구 나라가 되시면 좋겠어요. 설암 스님은 화쟁의 부처님 가르침을 소개하며 평화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상생 화쟁 사상으로 잘 화합하고 평화가 빨리 정착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고 내일 아침에도 그런 평화 기원 기도 법회를 같이 봉행하려고 합니다. 용현사는 매월 한 차례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용현사를 다국적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약 2000년 된 불교 사원이 발굴됐습니다. 학자들은 해당 지역이 부처님 열반 후 초기의 거대한 불교 성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월 대보름날 태국에서 5대 불교 명절 중 하나인 만불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는 100만 개의 장엄한 횃불이 태국 도심을 밝혔는데요. 세계 불교 소식 이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스와트 계곡에서 약 2000년 된 불교 사원이 발굴됐습니다. 발굴 작업을 진행한 베네치아 대학교 고고학 교수 루카 마리아 올리베리에 따르면 사원은 기원전 2세기 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후 수백 년 이내 인도와 그리스 양식이 융합된 간다라 문화권에서 지어진 겁니다. 사원의 높이는 약 3m로 대형 부도와 불단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방, 법당 등 불교 유적 외에 동전, 보석, 조각상 등 고대 유물들도 대거 출토됐습니다. 올리베리 교수는 이번 발견으로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이 초기 불교 역사에서 숭배와 순례의 중심지였던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 담마카야 사원. 100만 개의 장엄한 횃불이 사원을 화려하게 감쌉니다. 부처님 설법을 듣기 위해 1250명의 제자들이 약속 없이 한자리에 모인 날을 기념하기 위한 만불절 행사입니다. 만불절은 태국 5대 불교 명절 중 하나로 우리나라 정월대보름인 음력 1월 15일과 같은 날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기리는 태국 국경일로 태국 정부는 경건한 마음가짐을 위해 만불절 당일부터 다음 날까지 주류 판매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합니다. 만불절 주간에는 태국 전역의 사원에서 흥겨운 축제가 벌어지고 야간엔 사원의 주위를 세 번 도는 촛불 행진이 열립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돼 스님들과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사부대중의 염원을 담아 대신 불을 켰습니다. 이날 태국인들은 축제 외에도 스님에게 시주하고 다섯 가지 금욕을 지켜 수행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승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 학술 연구를 담당하는 조계종 교육아사리 7명이 신규로 위촉됐습니다. 조계종은 2022년도 교육아사리 심사위원회와 교육원 회의를 거쳐 교육아사리 7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9명을 재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승불교 분야는 동명승범, 석도스님, 선불교 분야는 휴담스님, 응용불교 분야는 지월, 자훈, 홍경스님이 신규로 위촉됐습니다. 대승불교 분야 도업스님과 선불교 분야 지은스님, 계율 분야 보훈, 유정, 법장스님, 응용불교 분야 범우 태경 스님, 불교사 분야 문광 정환 스님은 재위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광주 하남동에 문을 연 화엄사 빛골 포교원이 개원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연성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을 위해 동지팥죽과 사찰 음식 도시락을 나누며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연성 스님은 다음 달 5일 개강하는 불교대학에 최근 30여 명이 접수를 마쳤고 민요, 요가, 다도 등 곧 개강할 문화 강좌에도 문의가 많다며 100일 동안 가능성을 본 시간이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화엄사는 앞으로도 빛골 포교원을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찾아오는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사랑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퇴임을 앞둔 산하 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 2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20여 년간 불교 보육 발전에 이바지한 원장들은 고마움을 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오랜 기간 동안 불교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하며 보육시설 운영에 모범을 보이고 퇴임하는 기관장 2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그동안 아이들만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사랑과 자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애쓰셨고 어린이집을 이제 그만두더라도 마음속으로 항상 어린이들 응원해 주시고 또 새로운 또 인생이 또 열려 있으니까 새로운 인생 속에서 앞으로 제2의 인생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창일 어린이집 김정혜 원장은 보육시설 총경력 37년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에서 22년을 근무했습니다. 구로 연꽃 어린이집 이경희 원장은 총경력 28년에 18년 동안 불교 보육발전에 힘써왔습니다.
첫해 맡았던 아이들이 이미 성인이 돼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만큼 성장하는 시간 동안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온 기관장들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정말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성대하게 공로패드주시고 그래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재단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재단 같이 계셨던 원장님들이 지지하고 지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빨이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재단에서 어린이집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어린이집 원장협의회 류미아 회장도 선배들의 멋진 퇴임을 함께 축하하며 협의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전달하고 축하했습니다. 이제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처음이 아마 아이들이었을 거고 부모였을 거고 지역사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다 떠나서 나 자신이길 기원하면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종사자 모두의 끝없는 노력의 결실로 보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태종 종립금강대학교가 2021학년도 정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 교내 대강당에서 개최된 금강대학교 학위 수여식에는 학사 76명과 석사, 박사 각 1명 등 총 78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사 졸업생 가운데 전체 수석의 경영학과 류석주 씨가 이사장상을, 차석의 글로벌 지역 통상학과 유원우 씨가 총장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각자의 학위 증서에 담긴 각별한 의미를 잊지 말고 더 넓고 높은 세상을 살아가는 초석으로 삼길 당부했습니다. 정영덕 총장은 그동안 금강대에서 습득한 지식을 사회에 나아가 마음껏 펼치길 바라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격려했습니다. 밀양 도소람이 석가모니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도소람은 지난 19일 석가모니 부처님 점안법회 후 지역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고 지역 포교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도소람 주지 덕산스님은 점안법회에 동참하신 신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웅전 중창불사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음악회에서는 대구 BTN 불교TV 합창단의 찬불가 합창과 심진스님 축하곡 등이 이어졌습니다. 통영지역 유일의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기관인 대성암 불교대학이 제2기 신입생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대성암은 지난 17일 쌍계사 본말사 연합회 회장 이암스님, 보현사 무건스님, 사천왕사 능윤스님, 청년암 원명스님 등 지역스님과 제가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승원스님은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불법을 배우고 익히는 일은 멈출 수 없다며 19주 과정의 수업이 끝나면 환희심 가득한 불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5명이 등록한 이번 학기는 불교 입문, 부처님의 생애, 조창준 지휘자의 참불가 지도, 유근자 교수의 도상으로 보는 경전 특강 등 수준 높은 강의로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멈췄던 국제교류가 서서히 기지개를 펴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나간 뒤에는 선물 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길 기대해봅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